큰지장로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교인이 함께 모여 찬양 축제를 펼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19개 전도화는 2주에 걸쳐 주님이 함께 하신 은총의 40년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5일 40주년 기념 함께하는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19개 전도회 중 사라전도회를 비롯해 10개 전도회가 출연해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축제는 교회의 자랑인 글로리아 선교중창단이 주의 기도란 찬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각 전도회에 은혜로운 찬양이 이어져 축제의 무대는 열기를 더해갔으며 대형 벽면의 아름다운 영상이 찬양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성국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며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되자고 기원했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73년 9월 장영춘 목사를 비롯한 교인 7명이 브루클린에서 가정예배를 시작한 후 이듬해인 74년 2월 플러싱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는 12일에는 루디아 전도회 등 9개 전도회가 퀸즈장로교회와 주님이 함께하실 비전의 40년을 찬양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